부산의 지금을 보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나우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부산은 근대 문화유산들이 많은 도시로 손꼽히는데요. 근대항으로는 최초로 개항을 했고 일제강점기에는 한반도와 일본을 잇는 창구 역할을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임시수도를 역할을 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보여줄 부산의 유산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부산나우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도계교인 영도대교. 2013년에는 과거의 도계 기능이 복원되며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올랐는데요. 하루에 한 번 다리가 들리는 시간이 되면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런 풍경과 동떨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영도대교 점집촌을 이루었던 곳들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여기 밑에 전번호 사람들 많이 있었고요. 옛날에 이제 말하자면 지나가는 점쟁이 할머니들이 막 불러가지고 막 점도 하러 가고 이러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그 추억이 좀 있는데 그게 아쉬워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아있었으면. 피라민들의 애환과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곳. 이곳이 개발 앞에 통째로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라지는 부산의 유산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현재 두 곳밖에 남지 않은 전바치 골목의 마지막 점집.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자물쇠가 채워진 채로 문은 굳게 닫혀있는 상태.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여기 전에는 깨끗이 있었는데 철거되고 이거 하나만 남았어요. 이것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철거할 겁니다. 한때 골목을 이룰 만큼 성행했던 영도대교 및 점집촌. 그 시작은 한국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영도대교는 가족을 잃은 피란민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통했는데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족의 생사를 점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영도대교 점집촌, 점바치 골목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에서 그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자갈치 연안 정비 사업으로 산책로 조성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과 점집 철거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요 옆에 보면 요 점집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거기 두 집이 남아 있는데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부지 사업부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철거하고 뭐 다른 걸 안 하겠나 싶네요. 그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 그 빈 공터는 개인 사유지인데 어느 분께서 거다가 집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사 면적을 확인해봤습니다. 이 사업의 구간은 자갈치 시장부터 영도대교가 있는 경계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점집이 있는 면적만 제외가 된 건데요. 중구청은 건물 소유주가 공사 면적에 포함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적 장소를 보존하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취재진은 점집 바로 옆에 있었던 철거된 건물의 소유주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뜯어내는 것도 우리가 뜯어내고 싶어 뜯어내는 게 아니고 도로에 인접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거 한마디로 수용당한 거지. 뜯으려고 뜯은 게 아니라 도로 뭐 부산시에서 정책상 이렇게 뭐 도로 인접을 도로 수용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건물이 우리 건물이 떠서 나간 거거든요. 아 개발이요 개발 개발 때문에 날라간 거. 이대로 영도대교 및 점집이 철거된다면 전바치 골목의 명맥은 끊어지게 됩니다. 부산의 역사 유산이 하나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중구청에 문의해봤지만 별다른 보존 방안이 없는 상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거되는 장소가 또 있는 겁니다.
인근에 있는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이 일인데요. 그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82년 전통의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현대화된 자갈치 시장 건물과는 대조적으로 옛 시장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고 상인들은 대를 이어 장사를 하며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쪽이 다 이제 다 철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까지 철거가 되는 건데요. 건어물 시장 입구와 남포동 시가지를 잇는 도로 확장 공사 때문입니다. 이 확장 공사로 10여 개의 가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요건 보상 문제도 지금 이야기하고 하니까 막 거의 보상은 확정이 돼. 금액이 다 확정이 됐어. 문제는 여기에 포함된 가게들 중 일부가 역사적 가치를 띠고 있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취재진은 철거 면적에 포함됐다는 가게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경사가. 네. 나도 여기서 한 거의 한 30년 이상 장사를 하는데도 정확하게 몰라요. 적상가옥이 맞기는 맞아요, 확실히. 네. 내부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지붕에 사용된 목재와 그 형태를 통해 적산가옥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가옥들이 시장에 남아있게 된 건 건어물 도매시장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개항 이후 일본인들은 이 일대에서 젓갈과 건어물을 팔며 상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후 영도대교 건설과 함께 현재의 건어물 시장 자리가 매립되며 일본인들은 이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당시 세웠던 일본 가옥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공사가 진행될 경우 80년을 유지해온 적산가옥들이 철거될 수도 있습니다. 건어물 시장의 역사 일부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상인들은 시장의 전통을 보여주는 적산가옥의 외형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흘러 일부가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곤 전형적인 적산가옥의 형태를 띠는 건물들이 시장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물이 밑으로 새들어가잖아요. 판자를 이렇게 갖다 붙여서 외벽을 만드는데 판자 안쪽에는 혈흙을 바르고 흙을 바른 벽을 다 만든 다음에 벽 바깥쪽에다가 판자를 갖다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우리 일본 사람의 적성과의 특징이에요. 건어물 시장의 근대 건축물들은 비교적 이런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개발로 인해 아예 사라진 건축물들도 있습니다. 르네상스 양식으로 가치가 높았던 옛 부산 세관 건물을 비롯해 부산 유치원 자리는 아예 새로운 기념관으로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남선 창고는 담벼락만 남아 겨우 그 흔적을 증명합니다. 부산의 근대 건조물들은 그동안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던 걸까? 현재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근대 건조물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198개의 건축물 중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 문화재를 제외하고 단 6개. 나머지는 건물 소유주의 반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지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소유자, 역사적 뭐 문화적 가치가 또 중요하지만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저희들이 근대물 건조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 6월부터 시행되는 한옥 등 건축자산법을 살펴보면 근대 건조물에 대해 부산시가 법적으로 지정과 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도 또 고민 중인데 한옥 등 건축자산법이 건축자산의 개념이 이제 우리 근대 건조물 개념보다 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축 자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건축물이라든지 공간 환경이라든지 기반 시설 등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근대 건축물은 주로 지금 6개 현황이 다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계할 것, 지금 현재 있는 보조례와 연계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될지 지금 사실 검토하고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 유산은 어떻게 관리돼야 하는 걸까? 전문가는 법률 제정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인식이 일단은 제대로 좀 잡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시민들의 의식도 있고 또 이런 정책을 만들거나 또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이것들이 아마 충분하게 아마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굉장히 극적인 역사적 장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충분하게 연구라든가 이런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부산의 역사 문화적 자원들을 보존하기 위해선 반드시 역사성에 대한 인식과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부산에 있는 역사적 자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존되고 있는 걸까요? 부산 부민동 일대.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을 기념하는 거리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거리 곳곳엔 각종 구조물을 세워놓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는 거리 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 그 당시에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흔적과 이런 건축물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거리를 만들다기보다는 그런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조형이랄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구조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내용은 알겠지만은 정말 그 역사의 그 당시의 이게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 거죠. 역사적인 어떤 이 오리지널리티적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는 이미테이션적인 허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역사가 가지고 있는 진실성과 진정성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구조물과 이런 그 새로운 어떤 조형물을 통해서 역사를 설명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역사를 전달하는 개발에 앞서 그 진정성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 그렇다면 역사적 진정성이 포함된 개발이 도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걸까요? 시민들의 어떤 자긍심, 도시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이 도시의 이제 삼터를 사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질, 어떤 정신의 어떤 고향, 뭐 이런 것들을 좀 높일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축은 이 도시 정체성을 토대로 해서 장소의 매력을 굉장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소의 매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그 어떤 지역이라든가 도시의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거 관계가 있다는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역사 문화적 장소는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여 관광 자원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경제적 효과까지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 문화적 장소들을 활용해야 할까요? 이 안에 이제 사실 건축물이나 구조물. 과거 일제강점기에는 시가지 개발이 영도 일대에만 몰려 있었습니다.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좀 더 나아가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데요. 이제 점적인 보존들을 막 이제 시작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상태라고 인식이 되고요.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그 다양한 역사적인 장소들을 한데 어우를 수 있는 망형형의 어떤 이런 그 컨셉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한적한 어촌마을 외양포. 전문가들은 이곳을 일제 침략의 현장이 잘 보존된
역사, 문화적 장소로 평가합니다. 1904년부터 41년간 외양포는 마을 전체가 일본군의 진지로 사용됐습니다. 이후엔 해군 군사시설 부지로 묶여 따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관련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저 부분이 포대를 설치할 수 있는 포진지의 모습이 남아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 시설들은 그런 포를 쏘을 때 필요한 탄약들을 이렇게 임시적으로 저장했던 이런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쪽에 이제 체류하면서 이제 침략의 현장임에도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픈 역사의 이 단면을 보여줌으로써 두 분 다시는 이러한 어떤 역사의 그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로 그랬었다라는 것보다는 그 흔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어지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국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도 의미 있는 역사 유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외양포의 가옥들은 도심에 있는 적산 가옥들에 비해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가치가 높습니다. 뭐 창은 지금 좀 변경이 됐지만은 외장 재료나 또 위에 있는 이런 골조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 그 재료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00여 년 전의 가옥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외양포 마을. 하지만 이 가옥들의 가치가 더 높은 것은 당시 일본군의 기지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당시 요새 사령부와 관련한 건물들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을 제대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어떤 이러한 그 트렌드하고 같이 실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정비했던 것들은 아마 이런 모습들인데 이게 지금 탈락되어 있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아까 이제 구조나 아니면 재료 쪽에서 보실 때도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정비를 하면은 옛 모습이었던 그런 원형들은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네. 외양포 마을은 그 전체가 일제 침략의 역사를 담은 귀중한 현장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만큼 이곳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과 개발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개발 방식이 우리가 편의에 의한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가치에 의한 역사적인 흔적에 대한 부분들은 지워버리는 개발 방식이 만연했다 그러면은 향후 아마 이 가덕도처럼 아직까지 이런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가치 있는 어떤 의미를 살린다면은 개발과 이런 역사 유적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시금석으로서 이 가덕도의 어떤 지금 유적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 현장은 보존하지 않으면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이 없는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걸까요? 개발 앞에 무너지고 있는 부산의 유산들. 더 이상 우리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 현재 가덕도 외양포는 오랫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만큼 과거의 상태가 잘 보존돼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원형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 하나의 자원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의 유산을 지키는 방법, 무분별한 개발도 무조건적인 방치도 답이 아닙니다. 적절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더 이상 사라지는 부산의 유산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부산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뜨거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